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출시한 스위터그 아메리카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전혀 몰랐어요. 제 채널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고 리뷰를 요청해주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제품 설명드리면요, 스위터그는 롯데마트 디저트 PB 상품입니다. 제품은 당연히 롯데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겠죠. 커피는 베트남, 페루, 온두라스 원두이고요. 가격은 되게 저렴합니다. 저는 마트에서 스틱 30개가 들어있는 걸 약 3,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스틱 하나에 100원꼴이죠. 설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설명이라고 해서 모두 쓸 수 있는 단어를 참 다양하게 찾아봤는데요, 커피의 깊고 진한 향, 이거 말고는 어떤 맛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복불복. 아주 저렴하게 딱 집었는데 맛있으면 대박, 맛없으면 뭐 나는 하면 되는 거죠. 이어서 레시피 말씀드리면요, 간단해요. 스틱 하나에 80ml를 완전히 녹인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들이 사실 80에서 100ml 수준입니다. 솔직히 앞에서 좀 썰을 풀 게 없어요. 바로 한번 마셔볼게요.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아요. 의외로 괜찮은데요, 일단 구수한 향이 있어요. 그런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맛입니다. 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댓글에도 의견을 달아주신 것 중에 제가 눈길이 갔던 건, 다른 분들의 평은 그닥인데 나는 괜찮아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왜 평이 갈라지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소비되어 왔던 인스턴트 커피는 베트남 로브스터라는 커피 원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커피 자체에서는 향을 많이 안 남겨요. 특히 맥심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사람들 로브스터 커피 향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브스터 종은 원두 커피뿐만 아니라 이게 인스턴트로 넘어오면 특유한 향과 맛이 있거든요. 특히 설명을 봐도 로브스터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원두 중에는 로브스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셔보면 실제로도 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 처음 보고 나서 카누하고 경쟁인가 싶었고요. 뜯어보고 나서는 맥심에서 나온 부드러운 커피 이런 것과 경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디스 하고 경쟁이에요. 그런데 G7을 수입해오는 회사가 롯데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롯데라면 이건 팀킬 같거든요. 그리고 이 스위터그의 아메리카노가 커피 취향이 맞으신 분은 G7 종류나 베트남에서 선보이고 있는 커피를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카페스터다 혹은 편의점에 가보면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들이 있거든요. 자신있게 종류별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G7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물량에 늘린 그 커피 맛과 아주 비슷해요. 이 제품 일단 맛을 떠나서 가격이 자판기 커피보다 쌉니다. 한 개에 100원 정도예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성비는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마셔봅시다. 맘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한번 마셔보고 내 입맛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분의 평이 별로라고 하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본인한테 맛있는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페셜티 커피도 안 맞거나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판기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 아버지는 맥심 모카골드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예요. 베트남 로브스타 커피도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G7 커피를 레시피대로 마셨을 때 진짜 별로였거든요. 영상 보면 던졌어요. 하지만 요새는 가끔 먹어요. 물론 물을 많이 타서 먹죠. 안 맞는 향도 도전하고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해질 수도 있어요. 딴소리하느라 질문으로 돌아서 왔습니다. 다시 구매를 하겠느냐? 저는 당장 구매 계획은 없지만 이 커피를 어머님께 한 잔 타드리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G7 대신 이걸 구매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G7 커피 잘 드시거든요. 물론 물 많이 타서요.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을 해결해 드리는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재밌었고요. 사실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조심스러운 건, 이것도 다 커피인데 이거 다 진행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요청 주시면 적어놨다가 꼭 진행하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많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